2019년도 하반기 변화산 새벽기도에 모두 큰 은혜 받으셨나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지난 16일 월드휴먼브릿지 주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자선 당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김병삼 다빈 목사님과 수롱피아비 선수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모금된 후원금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장학금과 긴급 의료비, 저소득 가정 생계비로 지원됩니다. 참석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외 선교부 주관 9월 열방 기도회가 24일 화요일 핏솔에서 있습니다. 인터서브 코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수민 선교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는데요. 담장을 넘어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 공감 예배가 강의로 만나는 생생한 신앙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25일 수요일에는 양광교회를 담임하시는 장석주 목사님의 강의로 시작되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하는 세 번째 성경여행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지난 사복음서 통독에 이어 교회 이야기를 주제로 신약 전체를 묵상할 텐데요.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가정사역부에서 만나부부학교 제11기를 모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더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한 다양한 강의와 소그룹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로비 부스를 참고해 주세요.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해외 선교부 퍼스펙티브스 교육이 26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제8회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걷기 축제를 위한 러브백을 수합합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 부스입니다. 변화산 마지막 날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흔들려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